입니다. 네, 지난번에 이렇게 목뭐 폴라를 판초, 미니 판초 형태로 제가 이렇게 영상을 올려 드렸는데 오늘 이 폴라 형태의 판초에 이어서 오늘은 이렇게 후드 스타일 모자가 달린 이런 미니 판초를 한번 떠 보겠습니다. 자, 재료는 알리제 퍼피 파인 두볼반 정도 들었어요. 두볼반세 볼이면 충분히 뜨실 수 있고 그다음에 가위하고 이렇게 표시핀 좀 필요해요. 이 코바늘은 있으셔도 되고 없으셔도 돼요. 핑거니팅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7호나 8호 정도로 평뜨기 할 때도 끌어내기가 좋고, 요러, 요런데 이렇게 이랑 빼뜨기 할 때도 바늘이 있으면 좀 편한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준비물 여기까지입니다. 코스 한번 알려드릴게요. 지난번 시간에 제가 이 목폴라 미니판초를 떴을 때, 이거는 이제 96개를 잡아서 떴죠. 똑같이 뜨셔도 돼요. 오늘 사이즈 조절을 하시는데 조금 참고가 되시게 오늘 저는 100개를 잡겠습니다. 그러니까 4코가 늘어났는데 여기, 여기, 앞에, 뒤에, 여기, 여기. 하나씩 더 줬어요. 그러면 이제 4코가 늘어나서 여기 96개보다도 4개가 더 늘어난 거죠. 그렇게 해서 100개를 자, 코스 이제 들어갑니다. 100개 하실 경우, 23개, 가운데 4개, 이쪽에 23개, 그대로 23개를 연이어서 하기 때문에, 23-23 하니까, 46개, 46개를 이렇게 쭉다 잡고 나서, 여기 중앙에 4코는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쪽 면에 나머지 23개를 하시면, 100개가 딱 떨어져요. 그러면 반대로 코수를 적게 하고 싶다. 그러실 경우에는 여기 뭐 20개, 20개, 앞뒤로 20개, 20개 하시면 되겠죠? 자, 코수 이렇게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저는 100개를 잡아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알리제 퍼피 62번 아이보리 칼라 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빼 볼게요. 처음 시작을 찾아서 이렇게 이제 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자 요거 여유분의 실이 조금 있네요 근데 우리가 어 이걸로는 좀 부족하니까 조금 더 자를게요 이렇게 해서 요 사이에 끈으로 연결된 거를 이렇게 반으 가위를 넣고 이렇게 잘라줍니다 자 요렇게 요정도 여유분의 실을 남겨두시고 자, 저는 이제 100호로 잡아 볼 거예요. 지난번에는 96호로 했는데, 또 사이즈 조금 크게 하시고 싶으신 분들 참고하시라고 오늘은 제가 100호로 잡아 보겠습니다. 네, 이 정도 여유분의 실을 남겨두시고, 이제부터, 어, 개수를 세는데, 처음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100개를 잡았기 때문에 23개를 잡습니다. 자, 먼저 23개.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둘, 열넷, 열여섯, 열여덟, 스물, 스물둘, 스물셋. 자, 스물세 번째에 또 고리에 이렇게 한번 표시를 하실게요.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중앙에 네개 모아주는 거 있어요. 중심. 네 개. 자, 하나, 둘, 셋, 네 개. 이것도 표시를 합니다. 그 다음 이쪽에 2 3개 이렇게 연달아서 이 뒷면까지 넘어가는 여기 중심 있는 데까지 23개. 그러면, 자, 23, 23, 2개 합해서 46. 자, 여기서부터 또 46개를 잡아보겠습니다. 자, 2, 4, 6, 8, 10, 12, 1 열 여덟, 열 아홉, 20, 21, 22, 23, 24, 25, 6 27, 8 30, 31, 32, 34, 36, 38. 40, 42, 44, 46, 46번째 고리에 표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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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달아 넘어가는 자, 뒷면에 여기까지 잡은 거죠. 46개. 그다음에 여기 또네 코가 있죠? 이거 네 개를 하나, 둘, 셋, 넷. 자, 여기 네개또 표시를 한번 합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나면 여기에 있는 나머지 23개를 또세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22, 23, 23, 2 23, 23, 2 1 2 23, 23, 2 23, 23, 2 여기에 마지막이라서 제가 좀 칼라가 다른 칼라로 이렇게 표시를 할게요. 네, 100번째 이렇게 표시를 마지막으로 했죠. 여기서 여기를 딱 잡으시고요. 이걸 쭉 훑어서 여러분이 이제 이게 100개가 맞는지 한번 확인해 주셔야 돼요. 자, 100개가 맞는지 저는 한번 일단 세 봤어요. 100개가 딱 맞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여기 이제 여유분의 실 남겨둔 데까지 왔죠. 여기서 이것을 그대로 잡고, 첫 번째로 여기 이 마지막 자리 그 바로 옆에 공간. 자, 이게 이제 첫 번째고, 여기가 마지막이잖아요. 요 사이 공간에 매듭을 이걸로 묶어주세요. 자, 이렇게 잡고, 안에 넣고, 이거를 이렇게 돌려서 여기에 이렇게 묶어줬어요 자 묶어줬어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마지막 코고 이게 이제 묶어서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뜰 실인 거를 먼저 확인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첫 번째 코가 여기인데 자이 마지막 코는 이제 우리가 여기서 묶었기 때문에 첫 번째로 이동합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코에 이밑 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해서 첫 코부터 이제 시작합니다. 자 여기 원이 원이 맞는지 한번 확인하시고 여기 실이 맞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이거를 뒤쪽에서 앞쪽으로 이렇게 코마다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넣어주세요. 자 여기서는 이 모양이 이렇게 빼 떨어지지 않도록 해서 최대한 이 동그란 모양이 가지런히 이렇게 가지런히 보일 수 있도록, 요렇게 잡아서, 요렇게 떠주세요. 자, 뒤에 거 앞으로 쑥 넣어서 빼주시고, 그 다음 거, 요렇게 빼주시고, 그 다음 퍼피, 앞에 모양이 똑바른지 보시고,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몇 코까지 할까요? 23개. 우리가 여기 처음 잡은 23코, 그대로 합니다. 1차적으로 우리가 표시 마커로 23개의 자리에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모양을 보면서 표시한 데까지 가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처음에 시작에 이렇게 표시를 하고 뜨시면 자꾸 세지 않아도 되고 이렇게 예쁘게 뜨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 코 이렇게 잡고. 앞에 모양 똑바른지 보고,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뒤에서 앞으로 쑥 넣어서 빼주시면 됩니다. 모양을 이렇게 보고,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 거, 이렇게. 자, 요게 23번째 우리가 표시한 자리가 왔어요. 여기서 그 다음 퍼피를 찾아서 이 23번째 마지막 코까지 이렇게 떠줘야 돼요. 자, 그리고 표시핀은 빼놓겠습니다. 마지막 자리까지 23개를 뜬 다음에 잘 맞는지 코수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이렇게 해주시면서 다시 한번 세줍니다. 여기서부터 2, 4, 6, 8, 10, 12, 14, 16, 18. 2물을2의개 마지막 23개. 자, 맞게 했네요. 요거 한번 점검하고 가세요. 뒤에 빠진 게 없는지 확인하시고 요렇게 잘 자리가 잡혀 있어요. 자, 마지막 23개죠. 여기에서 우리가 네 개를 또 요렇게 표시를 했어요. 자, 이렇게 네 개. 이거는 여기 가운데 있는 중심 코예요. 이거는 자, 이네 개를 두개 먼저 요렇게 폭에서 자, 요렇게 폭에서그 다음 퍼피를 그대로 뒤에서 이렇게 넣어 주시고요. 그리고 요 가운데 중심 코라는 표시를 이 밑에다가 이렇게 해 놓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23번째 요거 이제 모아 준 거. 그다음 여기 또두개 모아 줘야 되는데 이거 빼놓고, 이거는 이렇게 포개요. 자, 이거는 이제 이렇게 보겠는데 이쪽 거는 반대로 이렇게 보게요 자, 요거를 요렇게 포개서, 그 다음 퍼피를 쑥 넣어주시고, 요것도 중심이다 해서, 요렇게 표시를 하시고 가시면, 다음 단에 왔을 때 알아보기가 쉬워요. 자, 요거 두 개는 네 코를, 두 코를 만든, 중심코에요. 그 다음 이 옆에 쭉 보시면 이제 46개를 표시를 했어요. 저기 여기 46개. 어디죠? 여기 중심하고 나서 쭉 뜨는 거죠. 여기 뒤에 중심이 올 때까지 여기 46호를 떠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모아놓은 게 있죠? 여기서부터 순서대로 4 6개 뒤에서 앞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떠줍니다. 자, 요번에 여기가 이제 4개가 있고요. 요게 이제 46번째 마지막 코네요. 자, 요거 하나 빼놓고 46번째 떠야 되죠. 46번째까지 떴어요. 자, 이렇게 46번째까지 떴는데요. 이렇게 이렇게 당겨서 메모세를 만져주시다 보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중심코 모았던 이 자리가 나왔어요. 요거두 자리 여기서부터 46개가 맞는지 또 숫자 한번 세어려 봅니다. 2, 4, 6, 1, 2, 3, 4, 5, 6, 7, 8, 9, 10, 1 0 1 2 2 2 21, 2 23, 24, 25, 26, 27, 28, 2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20, 3 1 3 2 3 3 3 4 자, 46개까지 이렇게 잘 들어가 있죠. 이제 또 여기 네개를 이렇게 표시해놨어요. 이거 중심코죠. 이네개는 자, 똑같아요. 이쪽으로 이렇게 이거는 반대로 이쪽으로 이렇게죠. 이렇게 자, 먼저 두개를그 다음 퍼피로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리고 나서 또 표시할게요. 자, 여기 모아준 자리에 앞 이 쪽에 이렇게 표시를 하고, 그다음 이거 이제 두개또 중심코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이거 이렇게 빼놓고, 이거 두 개를 또 이거 이번에는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겹쳐주죠. 그리고 이 다음 퍼피를 이렇게 집어넣어서 여기에 이제 표시핀을 해주세요. 여기 앞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뒷면에 중앙 중심코예요. 자, 요렇게 두 코. 우리가 여기 46개를 다 뜨고, 여기 지금 4개의 이 겹치는 부분 요거를 떴는데, 여기 남아있는 이제 23코 뜨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있고, 이제 남아있는 23개의 코를 또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합니다. 뒤에서 앞으로,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해서 23코. 첫 번째 자리로 우리가 여기 마지막 핀을 제가 옮겨놨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첫 번째 코고 지금 이 코가 이제 마지막 코까지 이렇게 뜬 거죠. 여기서 두 번째 단을 넘어가기 전에 제일 중요한 거한 가지 있었죠. 이거 이렇게 꼬이지 않도록 편편하게 쫙 펴줘야 돼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 이제 이, 이 단계를 잘 하고 가지 않으면 이 편물이 이렇게 막 꼬여요. 아시겠죠? 자, 여기서 첫 번째 단 끝나고 두 번째 단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이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펼쳐놓고, 이렇게 꼬이지 않도록 잘 방향을 잡아서 이렇게 돌려서 펴주셔야 돼요. 이렇게. 잘, 이렇게. 자, 이렇게. 네, 여기 이렇게 한 바퀴 쭉 펴가지고, 이렇게 일자로 동그랗게 만들었어요. 자, 이렇게, 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뜰실 확인하시고, 두 번째, 이게 이제 첫 코죠. 두 번째 단에. 여기서 바로 또 이렇게 들어오시면 돼요. 이렇게. 두 번째 단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똑같아요. 뜨는 방식이 어렵지 않습니다. 뒤쪽에서 그냥 코를 쑥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가운데 중심 모아놓은 데까지 이렇게 쭉 뒤에서 앞으로 코를 이렇게 빼줍니다. 자, 이 뒤쪽에서 앞으로 쑥 빼줍니다. 이게 표시를 해놓으면 여러분께서, 어 안정적으로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데 표시핀을 안 하시면 맞게 떴나 계속 세보고 또 세보고 그럽니다. <laughs> 네. 이렇게 표시핀을 이용해주세요. 표시핀 없으시면 다른 컬러 색시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뒤쪽에서 앞쪽으로 이렇게 넣고 있어요. 모양을 보고 이렇게 자, 여기 이제 요거 하나 떠야 되는데 여기 요거 우리가 표시한 두 개의 자리가 온그 바로 전 코는 하나 안 뜨고요. 이거 다시 네 개를 이렇게 잡아주셔야 돼요. 우리가 여기서 지금 코가 계속 줄어들을 거기 때문에 요거 두 개는 이제 첫 단에서 줄였고, 그 다음 단에 왔을 때이 가운데 두 개를 중심으로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를 네 개를 잡아주세요. 그런 다음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겹쳐서 그 다음 퍼피를 이렇게 떠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 다음 이거 마찬가지죠. 이거 방향,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해서 그 다음 퍼피를 또 이렇게 꼽아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중심 코 가운데 이렇게 이제 쪽 고대로 이렇게 줄여 들어서 갑니다 그 다음에 이 옆에는 똑같이 또 코마다 이렇게 넣어 주시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단에서 이 코를 정확한 자리에 마크 해두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코가 빠지지 않도록 그 다음 퍼피가 맞는지 그 다음 자리가 맞는지를 잘 체크해서 이렇게 넣어주셔야 푸르는 일이 없어요.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모양이 꼬이지가 않았는지 그거 잘 점검하시면서 하시면 예쁘게 완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46코 여기 쭉 뜨다 보면은 우리가 여기 중간에 또 중심코 모아놓은 게 있어요. 거기까지 하나에 하나씩 쭉 떠보겠습니다. 자, 이쪽에서 순서대로 자, 여기까지 가서 볼게요. 이렇게 뜨세요. 네, 여기까지 뜨고, 요거 하나를 뜨면 안 되죠. 요거랑 같이 줄여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뜨고, 이 표시가 있는 데서, 요렇게 또네 코를 잡아주셔야 되고, 자, 첫 번째, 두 번째를 이렇게 폭에서 뒤쪽에 있는 걸로, 요렇게 떠주시면, 여기 이제 코가 줄어들죠. 자, 그 다음 거, 여기 두 코, 요거는, 이쪽으로 요렇게 겹치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고, 자, 이렇게 해서 요두개 중심 코, 네, 이렇게 표시가 돼 있죠. 그 다음에 또 똑같이 여기서 이렇게 나머지 이제 23코 쭉떠 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 쭉 뜹니다. 이렇게 뜨면 이제 뜨면서 우리가 이렇게 좀 잡아당겨주셔야 되죠. 잘 들어가 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져주시면서 여기 지금 첫 번째 자리 여기까지 이제 쭉 하나에 하나씩 또 이렇게 뜨는 거예요. 자, 저쪽 끝에까지 하나에 하나씩 떠볼게요. 어, 여기 제가 지금 이거 빼놓고 여기 그 다음 거 끼웠죠. 그러면 이제 이게 그 다음 단에 와서 이렇게 발견이 돼요. 이런 게, 이런 실수가 없도록 바로 옆에가 맞는지 꼭 확인하고 이렇게 넣어주셔야 돼요. 만약에 아까처럼 그런 게 생기면 한 바퀴 다 떴는데 하나가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안 되니까 잘 보고, 네, 이렇게 그 옆에 게 맞는지 꼭 확인하시고 이렇게 넣어주세요. 네, 여기, 어, 하나를 더 떠버렸네. 여기 첫 번째 코인데, 그쵸? 여기까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지금 세 번째 단에 이제 첫 코를 제가 이렇게 떴어요. 자, 여기서 또 계속 쭉 뜨죠? 뜨는데, 어디까지 떠요? 우리 여기 중심 코 모아놓은 데까지 우리가 하나에 하나씩 쭉 오죠? 이 중심 코두 개를 중심으로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를, 네 개를 이렇게 잡아서, 이거, 이렇게 겹쳐주고, 이거, 이렇게 겹쳐주고, 자, 이렇게 겹쳐주면, 이제 이렇게 모아들죠. 자, 이렇게. 요렇게 중심코만 잘 지켜서, 여기는 무조건 다 하나에 하나씩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몇 단을 뜨냐 하면, 여기 그 가운데 중심 모아놓은 거를 보세요. 자, 여기 중심에서부터 세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한 개까지 뜨고, 그 다음에 여기 안 뜨기가 보이죠? 네, 여기 열한 개가 보일 때까지 뜨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지금 쭉 다시 세 번째 단에 이제 첫 코를 시작했는데, 이렇게 쭉 뜨시면서, 여기 중앙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해서 11개가 보일 때까지 거기까지 뺑뺑 떠서 올게요. 자, 이렇게 표시를 하고 나서 여러분 여기 있는 코 수를 한번 세 보세요. 이게 지금 100개로 시작을 해서 총 11단을 뜨면 저는 지금 세 보니까 56코가 남아 있거든요. 자, 한번 쭉 한번 세 보세요. 네, 저는 지금 세 보니까 56호 남은 게 맞습니다. 여러분께서 여기까지 이렇게 떠놓으시고, 이제 그 머리에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썼을 때 여기가 이제 그 얼굴에 화장품이라든지 아니면 좀 머리 헤어스타일이 망가질 것 같으면 조금 넓게 이렇게 뜨시고, 너무 큰것 같다. 그러면 여기서 12단 또는 13단까지 이렇게 올리셔도 되고, 반대로 이게 조금 더 넓었으면 좋겠다. 그러시면 여기서 덜 줄이시면 되죠. 열 단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여기서 두상에 따라서 머리 크기에 따라서 여러분이 여기서 더 줄여주실 수도 있고 덜 줄이실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렇게 맞춰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다 하고 나서 이제 제가 56호가 남아있다고 이제 제가 개수를 세어봤는데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 고무단뜨기를 뜰 거예요. 고무단뜨기는 하나는 겉뜨기, 하나는 안뜨기, 겉뜨기, 안뜨기, 이렇게 떠요. 자,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첫 코, 여기 모양을 똑바로 이렇게 보고, 그 다음 퍼피를 첫코 겉뜨기, 겉뜨기, 이렇게 빼주시고, 그 다음 코 안뜨기. 자, 이 코를 앞으로 가져와서, 앞에서 꾹 찔러 넣으시면 이렇게 안뜨기가 돼요. 겉뜨기 하나, 안뜨기 하나, 그다음 겉뜨기 뒤에서 앞으로, 그다음 안뜨기 앞으로 가져와서 꾹 찔러 넣으세요. 이렇게 안뜨기, 그다음 겉뜨기 하나, 그다음 앞으로 가져와서 안뜨기 하나. 이렇게 한 바퀴 쭉 뜨세요. 이게 남아있는 코수가 56코이기 때문에 짝수죠. 그래서 여기 처음 우리가 표시해 놓은 여기 이 마지막 코는 안뜨기로 끝나요. 처음에 겉뜨기로 시작했기 때문에 자, 또한 바퀴 쭉 돌리는데 여러분 여기 앞에 이제 중심 코 모아놓은 거 있잖아요. 이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여기서 가는 순서대로 잡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한 바퀴 겉뜨기 하나, 안뜨기 하나 떠보겠습니다. 네, 여기 시작점까지 왔네요. 여기 이제 안뜨기로 끝나네요. 순서가. 그러면 맞습니다. 이렇게 짝이 맞아요. 짝수이기 때문에 겉뜨기 하나 안뜨기 하면 마지막에 안뜨기로 끝나죠 이렇게 이제 안뜨기로 끝나면 맞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게 실 한타래를 다 썼어요 여기 끝에 왔는데 이거를 끊어서 다른 실하고 연결을 하겠습니다 요 가운데 가위를 이렇게 넣고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새로운 실을 새로운 실은 이렇게 이제 되어 있네요 여기 이 자리를 두 개를 묶어 주세요 자, 이렇게 돌리고, 여기서, 이렇게 한번더 묶어주세요. 자, 이렇게 묶었습니다. 여기서 또 겉뜨기 안뜨기 하시면 돼요. 이제 두 번째 고무단을 뜨고 있어요.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안뜨기. 그 다음 코 겉뜨기. 그 다음 코 안뜨기. 이렇게. 자, 여기 실 묶은 자리가 나오죠? 이거 이렇게 뒤쪽에 빼놓으시고 나중에 이 안으로 감추시면 돼요. 그리고 그 바로 옆에 있는 첫 번째 코를 찾아서 그냥 이렇게 뜨시면 돼요. 이렇게. 그 다음 거, 안뜨기. 자, 이렇게 계속 겉뜨기 하나, 안뜨기 하나를 뜨시는데 몇 단까지 뜨시는지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이렇게 이제 시작, 겉뜨기 안뜨기를 이제 뜨는데 자, 여기 안뜨기로 세면 세기가 편하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단. 이 고무단뜨기를 뺑글뺑글 돌리면서 여덟 단이 안뜨기가 보일 때까지 거의까지 떠볼게요. 한코 네, 고무뜨기 여덟 단 뜨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제 한번 세 볼게요. 여덟 단이 맞게 떠졌는지 여기 안뜨기로 세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단, 네, 여기까지 8단 떴고, 처음 여기 이제 시작했던 부분이 있어요, 여기. 여기서 쭉 같은 줄로 따라 올라가면서 제가 이렇게 첫코 자리에 표시핀을 옮겼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뺑뺑 돌면서 한코 고무뜨기를 이제 떴는데, 여기 이거 바로 옆에 안뜨기로 이렇게 끝나면 여기까지 뜨면 이제 다뜬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앞에 이제 여기 코마금을 해야 돼요. 이 원본 한번 보실게요. 여기 보시면 밑에서 이렇게 고무단 쭉 우리가 8단을 떴는데 여기서 이렇게 얼굴 부분, 턱선 시작되는 요 부분을 이제 코마금을 할 거예요. 자, 요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시작핀이 있지만 우리가 제가 여기 미리 한번 표시를 해 갖고 왔는데 어떻게 잡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중앙에 요 중앙 지점을 기준점으로 해서 바로 이 오른쪽에는 안뜨기가 보이고 여기 왼쪽에는 겉뜨기가 보이잖아요. 이 안뜨기를 오른쪽으로 하나, 둘, 셋, 넷. 요 지점에 따라 올라가서 요렇게 여기에다가 표시를 하세요. 자. 요 중앙 두개 중에서 여기 이제 오른쪽에 안뜨기가 보이시잖아요. 하나. 둘, 셋, 넷. 요 지점에 안뜨기죠. 요렇게 타고 올라가서 그 코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하세요. 그런 다음에 이쪽도 이제 잡아야 되는데 이쪽 기준점은 이제 요거 겉뜨기 하나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보는 게 아니라 그 바로 옆에 있는 안뜨기를 보세요. 안뜨기 여기서도 네 개. 하나, 둘, 셋, 넷. 이줄 따라 쭉 올라가서 이 코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하세요. 자, 양쪽에 표시, 표시가 됐죠? 그러면 처음 여기서 시작하는 여기 지점이지만 우리가 여기를 여기까지, 여기 표시된 데까지 이 고무단뜨기를 여기까지 뜨겠습니다. 자, 이 표시핀은 이제 옮길 거예요. 자, 이거 빼놓고 여기까지 겉뜨기, 안뜨기, 우리가 코마금 하려고 표시한 데까지 겉뜨기, 안뜨기를 하세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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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렇게 이렇게, 자, 여기 겉뜨기로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뜨기가 왔어요. 그렇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코마금 하시면 돼요. 요거 빼놓고, 이 코부터 이 다음 코를 그대로 이렇게 덮어 씌우기 하시면 돼요. 이렇게 나오고, 그 옆에 커 그대로 이렇게 덮어 씌워주세요. 이렇게 지금 세코 덮어 씌웠어요. 이렇게 하고, 네 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 13, 자, 13개의 코 마금을 하니까 요게 나왔죠? 안뜨기 부분이 나왔죠? 이것까지 코 마금 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안뜨기 있는 데까지 14개를 이렇게 코 마금을 했어요. 그리고 이첫 번째 코에 이거 한번더 씌워주세요. 총 15번을 이렇게 코 마금을 했는데 이 마지막 코는 살아있어요. 그렇죠? 자, 여기 겉뜨기 있는 데까지 이렇게 코마금이 되어 있죠? 요거 놔두고 이쪽으로 돌아와서 처음에 여기 이제 실이 달려 있어요. 여기서 네 개를 요거 안뜨기 있는 것까지 요네 코를 계속 한코 고무뜨기로 갈 거예요. 그런데 그 바로 뒤에 이제 여기 퍼피 실이 있죠? 이첫 코는 뜨지 않습니다. 첫코 뜨지 말고 두 번째 안뜨기가 보이죠? 요기 안뜨기 해주시고 그 다음 요거 겉뜨기 그 다음 이거 안뜨기 해주십니다. 이렇게 자 여기 지금 코마금이 시작된 이쪽 부분에 실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첫 코는 그냥 그대로 놔두고 두 번째부터 안뜨기 겉뜨기 안뜨기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메리아스 뜨기를 할 거예요. 메리아스 뜨기는 그대로 우리 아까 맨 처음에 했던 겉뜨기 방식으로 이렇게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코를 빼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자, 지금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렇게 뺑뺑 돌렸잖아요. 지금부터는 이렇게 갔다가 다시 이렇게 오고, 다시 이렇게 가고, 이렇게 오고, 이제 이렇게 바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첫 단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네코 겉뜨기 안뜨기로 이렇게 잡아주시고, 여기 나머지는 모두 다 겉뜨기가 보이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 5 번째까지 이렇게 덮어 씌우기 해서 코마금을 해서 여기 겉뜨기 하나를 살려놨죠. 그리고 우리는 여기 실을 이렇게 뒤로 한 바퀴 돌아서 여기까지 지금 왔는데 이쪽에도 네 코를 겉뜨기 하나, 안뜨기 하나, 겉뜨기 하나, 안뜨기 하나 이렇게 이제 계속 갈 거예요. 이렇게 남겨놓고 여기는 모두 다 겉뜨기가 보이도록 했고요. 자, 여기서 안뜨기 하나, 겉뜨기 하나, 안뜨기 하나 요거 아까 마지막으로 여기서 덮어 씌운 코 있죠? 여기서 겉뜨기 하나를 마지막 코는 떠주셔야 돼 이렇게 자, 지금 여기서 코를 쭉 15코를 코마금해서 왔고 그 다음 실이 여기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네 코를 겉뜨기 안뜨기, 겉뜨기 안뜨기 무늬를 계속 살리고 가죠. 그 다음에 뒤쪽 편에는 모두 다 겉뜨기가 보이도록 한 바퀴 여기까지 왔고, 여기서 이쪽도 마찬가지로 겉뜨기 하나, 안뜨기 하나, 겉뜨기 하나, 안뜨기 하나를 이렇게 살려서 가는 거예요. 이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 하면요. 우리가 여기서 지금 코마금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 바퀴를 겉뜨기를 뜨고 왔는데 자, 이렇게 보여 드릴게요. 여기 겉뜨기 보이시죠? 근데 여기 앞에 이렇게 네네코 안뜨기 겉뜨기 안뜨기 겉뜨기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요 부분을 이제 잡은 거예요. 자, 이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모자 위에는 이렇게 네 코가 계속 고무뜨기가 이어져 있어요. 이렇게 자. 한번 또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끝났잖아요. 끝났는데, 이첫 코는 뜨지 마세요. 지금 여기 마지막 코는 우리가 떴죠. 그 다음 두 번째 단은 안뜨기부터 뜹니다. 요거 하나는 빼놓고, 자, 안뜨기 뜨고, 여기 겉뜨기 뜨고, 그 다음 안뜨기 하나 떠줘야 되죠. 이렇게 네 코. 겉뜨기 하나, 안뜨기 하나, 겉뜨기 하나, 안뜨기 하나. 그 다음에 이 뒤쪽은 또쭉메리쓰스뜨기 겉뜨기 나오도록 이렇게 해주십니다. 이렇게. 자, 이쪽 끝에쯤 또 왔네요. 여기서도 네 코, 겉뜨기, 안뜨기, 겉뜨기, 안뜨기, 이렇게 떠줘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요거까지 뜨고, 여기 안뜨기를 떠주셔야 되죠. 자, 안뜨기, 앞에서 넣고 이렇게 빼고, 겉뜨기, 그 다음, 안뜨기, 이렇게 뜨고, 여기, 이게 이제 마지막 코죠. 아까 이거 안 뜨고 갔어요. 자, 이건 두 단에 한번 떠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겉뜨기 마지막 코는 떠주신다. 그 다음에 다시 이쪽으로 이렇게 돌려야 되잖아요. 거기서 이 지금 뜬 겉뜨기는 뜨지 마시고, 바로 안뜨기부터 실을 앞으로 가져와서, 안뜨기 하나, 그 다음 겉뜨기 하나, 그 다음 안뜨기 하나. 자, 이, 이네 코는, 쭉 올라가는 거예요. 이 고무뜨기 이 내코는 그리고 마지막 코 마지막 코에 왔을 때는 떠 주고 첫 번째 코는 빼 주시고 요거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쭉또 여기는 똑같이 겉뜨기 나오도록 이렇게 뜨십니다. 자, 또 이렇게 저쪽 끝에까지 가 볼게요. 네, 뒷면은 지금 다 겉뜨기가 나오도록 지금 하고 있어요. 한 코에 하나씩 무조건 이렇게 겉뜨기 해주시고 얼굴 앞쪽에만 양쪽에 그한코 고무뜨기 네코요것만 기억해주시면 돼요. 나머지 뒤쪽엔 다 하나에 하나씩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이쪽 이쪽 면에 또 이렇게 네 개의 무늬를 살려서 해야 되죠. 자, 여기서 안뜨기 하고, 겉뜨기 한코 하고, 그 다음 안뜨기 하나 하고, 이거 이제 마지막, 아까 빼놓고 간 거죠? 여기서는 떠주셔야 되죠. 이렇게. 자, 이해가 가시죠? 여기 이제 한코 고무뜨기하고 메리아스뜨기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거를 몇 단까지 이렇게 반복을 하시는가 하면, 네, 우리가 지금 여기서 네 코는 겉뜨기, 안뜨기, 겉뜨기, 안뜨기 하고 여기는 다 겉뜨기 한 코에 하나씩 하죠. 이쪽으로 가도, 이쪽도 마찬가지로 안뜨기, 겉뜨기, 안뜨기, 겉뜨기 이네 개를 이렇게 하고 이쪽 뒤에는 다 메리아스뜨기를 하죠. 그러면 이제 몇 단까지 이렇게 반복해서 뜨는가 하면 우리가 모자 위에 이렇게 경사면을 줬어요. 여기까지 이 방법을 계속 반복해서 뜨시는데 16단이에요. 자 어떻게 세는가 하면 이 뒤쪽에서 모자 이제 뒤쪽이죠 여기가 모자 뒤쪽에서 이렇게 봤을 때 여기 안뜨기 있는데 보이시죠? 그 위로 이렇게 이제 메리아스뜨기 겉뜨기가 보이고 있어요. 이걸로 세 보시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 12, 13, 14, 15, 16. 16개를 뜨고 나서 여기 이제 줄여준 자리가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까지 총 16단이 되도록 지금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계속 떠주세요. 16단. 거기까지 뜨고 볼게요. 지금 여기 마지막 코를 뜨고 있어요. 여기, 이렇게 이제. 마지막 코를 뜨고, 저, 16단 이제 뜨기로 우리가 했죠. 어디서부터 세기로 했냐면, 이쪽 뒤쪽에 여기 안뜨기가 있는 여기 경계선 위로부터 16단을 이제 뜨는데, 한번 세 보겠습니다. 자, 여기 안뜨기 이쪽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 12, 13, 14, 15, 16개. 네, 이렇게 16단을 떴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16단을 다 뜨고 나서 이 모자의 뒤쪽에 이렇게 줄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16단을 떴고, 이제 이 남은 코수가 39코예요. 39코인데, 18개, 3개, 18개. 이렇게 하면은 39코가 딱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서부터 2, 4, 6, 8, 10, 12, 14, 16, 18코 그리고 이거 세 개를 이제 모아뜨기 할 거예요. 자, 이세 개를 이렇게 표시를 할게요. 이거 이제 모아줄 코예요. 그리고 이쪽에 남은 코가 2, 4, 6, 8 열, 열둘, 열넷, 열여섯, 열여덟 코가 이렇게 남았습니다. 자, 맞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까지, 여기 가운데 모아줄 때까지 또 무늬대로 하시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코는 우리가 안 뜨고, 두 번째 코부터 이렇게 안 뜨기부터 뜨죠? 자, 안 뜨기. 그 다음, 여기 겉뜨기 하나. 다음 여기 안뜨기 하나. 자, 요렇게 안뜨기 하나를 했어요. 그다음에 이 나머지 코는 겉뜨기 나오도록 이렇게 빼 주시죠. 자, 이렇게 자, 이거 표시 있는 데까지 이렇게 겉뜨기로 쭉 뜨셔야 돼요. 자, 우리가 세 개를 모아놨기 때문에, 자 여기 모아놓은 세 코가 나왔죠. 여기서 이제 모아뜨기를 하는데 이세 코를 이제 모아줄 거예요. 자, 줄이는 방법, 뒤에 있는 두 코를 이렇게 겹쳐주시고, 여기 가운데 빼놓은 코를 이렇게 겹쳐주세요. 그다음 퍼피를 안으로 쑥. 넣어서 이렇게 빼주시면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그 다음에 가운데 코 이렇게 해서 두 코가 줄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도 18코죠. 18코를 무늬대로 그대로 쭉 떠주십니다. 끝까지. 자 이쪽에 안뜨기, 겉뜨기, 안뜨기, 겉뜨기를 그대로 살려줘야 되죠. 자, 안뜨기, 실 앞쪽으로 가져와서, 이렇게 떠주시고, 겉뜨기, 이렇게 뜨고, 안뜨기, 이렇게 앞에서 쑥 밀어 넣어서 빼주시고, 이제 끝에 코 겉뜨기죠. 마지막으로 뜨는 거는 떠주셔야 되죠. 자, 그리고 나서 또, 여기 우리가 아까 줄여준 자리, 자, 줄인 자리 이렇게 표시해야 되겠네요. 줄이고 나서 이렇게 표시해 주세요. 제가 깜빡하고 그냥 지나갔네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다시 여기 줄이는 데까지 또 무늬대로 여기까지 와서 여기는 한 단을 그냥 더 여기 와서 보여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다시 줄인 데까지 우리가 무늬대로 뜨는데 첫 번째 코는 빼놓죠. 두 번째 안뜨기 실 앞으로 보내서 안뜨기 그다음 겉뜨기. 그 다음, 마지막, 안뜨기. 이렇게 4코, 무늬 그대로 살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겉뜨기로 쭉 뜨죠. 여기 표시 있는 데까지. 자, 이렇게. 네, 여기 이제 모아놓은 데까지 왔어요. 여기서 한 번은 줄여주고, 한 번은 그냥 뜨세요. 이렇게. 자, 표시는 앞으로 빼놓고, 아까 여기서 줄여주고 갔어요. 세코 모아 떴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올 때는 그냥 한, 한 단을 그냥 가는 거예요. 안 줄이고 자 그냥 한코 떴죠? 그 옆에 계속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이렇게 끝까지 뜨고 저쪽에서 다시 와서 여기서 줄일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단은 줄이고 한 단은 그냥 뜨고 이렇게 떠요. 지금 여기서 줄였고 지금 그냥 뜨고, 그 다음에 다시 저쪽 끝에까지, 여기 끝에까지 뜨고, 다시 와서 줄일 거예요. 자, 아, 끝에까지 뜨고, 다시 여기 중앙에 와서 설명드릴게요. 네, 여기 지금 중앙에 왔네요. 자, 요 가운데 세코 모아뜨는 방식은 밑에서 줄였던 방식하고 똑같아요. 이세 코를, 가운데 코를 앞으로 빼놓고 이두 개를 이렇게 겹치셔서 가운데 코를 그 위에 얹어서 그 다음 퍼피를 이렇게 쑥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줄였어요. 어, 그리고 나서 이 옆에 또 모양대로 그대로 갔다가 다시 여기 와서 설명 드릴게요 자. 자 여기 중앙에 또 왔는데요 아까 우리가 여기서 줄이고 갔어요 그렇죠 여기서 한번 줄이고 한번 그냥 뜨고 그 다음에 또 줄였죠 이번에 한단또 그냥 지나갑니다 줄이지 말고 코스 그대로 이렇게 한 단을 또 떠요 이렇게 자, 한 단은 줄이고, 한 단은 그냥 떴어요. 한단 줄이고, 또한단 그냥 뜨고, 이렇게 두번 했어요. 자, 자, 이거 저기 끝에까지 뜨고, 설명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쭉 끝까지 뜨고 올게요. 끝에 지금 겉뜨기 안 뜨기, 겉뜨기, 이렇게 고무단 뜨고 있어요. 마지막 코. 이렇게 떴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끝에까지 다 떴죠. 제가 여기 설명 한번 드릴게요. 모자 이렇게 기울기를 뜨는데, 우리가 여기 쭉 무늬를 16단을 평뜨기를 떴죠. 그리고 나서 17번째 여기 단에서 이렇게 3코 중심 3코 모아뜨기를 하고, 그 다음 단에는 그냥 뜨고, 그 다음 단에서 이렇게 3코를 또 모아떴어요. 그 다음에 지금, 한단 여기 안 줄이고 그냥 떴어요. 줄이고 그냥 뜨고, 줄이고 그냥 떴어요. 이렇게 네 단. 모자 뜨기 여기 이렇게 기우는 이거는 네 단만 이렇게 뜨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다 떴고, 이거를, 편물을 그대로 이렇게 이제 뒤집습니다. 이렇게 안쪽이 바깥쪽으로 나오도록 뒤집어서, 자, 여기서 이제 코마금을 해주는 거예요. 반 접었거든요. 지금, 여기, 중심 코 모아놓은 여기 이 코에서부터 시작해요. 이코 하나를 이렇게 빼놓고, 이거 두 개를, 자, 이렇게 씌우세요. 이렇게, 뭐, 앞에 걸 뒤에 끼우셔도 되고, 뒤에 거를 앞에 끼우셔도 돼요. 자, 이두 개를 마주보고, 이렇게 끼워주세요. 자, 이렇게 코마다, 앞뒤, 이렇게 끼워주세요. 하나로 만들어주세요. 네, 여기 마지막 코두 개가 이렇게 남아있네요. 요거까지 이렇게 씌워줬어요. 자, 그러면 앞뒤 코가 이렇게 하나로 쭉 우리가 이렇게 붙여줬죠. 그리고 여기 이제 처음 빼놓은 이걸로 이렇게 덮어 씌우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코마다 코마금을 이렇게 하십니다. 마지막 코까지 이렇게 코마금을 해줬어요. 이제 끝났습니다. 자, 여기서 요거 이제 다음 퍼피가 연결되어 있는 고리를 잘라서 자, 여기 고리 하나 남겨두고 잘라주시고 이 고리도 가운데 실을 끊어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요거 마지막으로 뺀 여기에 두번 정도 넣어주시면 돼요. 자, 한번. 한번 더. 자, 이렇게 빼서, 이거는 이제 이 안에다 감춰주시면 돼요. 자, 뒤집어 볼게요. 네, 이걸 안에서 했죠. 네, 이렇게 붙이고 나서 요거는 이제 안에 넣어서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돼요. 쏙쏙 감춰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뒤집었어요. 우리가 이쪽에서 이제 이렇게 붙여줬는데, 이렇게 뒤집으니까 모자가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자 여기 뒤에 이렇게 정수리 부분 이렇게 곡선으로 됐습니다. 그리고 앞에 부분을 보시면 이제 모자가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자 이렇게 됐죠. 자 이제 여기 밑에 아래쪽 마무리하는 거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처음에 이제 시작했던 요실이 있는데 여기를 찾아서 새로운 실을 묶어주세요. 이렇게 한 번, 두 번, 그 다음에 밑에 이렇게 보시면 코가 있고, 코하고 코 사이코가 있어요. 그래서 구멍이 이렇게, 이렇게 쭉 있어서 어디가 콘지 헷갈리실 것 같아요. 자, 처음 여기서 이제 매듭을 묶어서, 여기 이게 첫 번째 이제 퍼피인데요. 여기서 이렇게 보실게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벌려 보세요. 자, 이렇게 생겨 이렇게 시옷으로 이렇게 생긴 게 코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위로 원래 코는 이제 이렇게 생겨 있는데 이거는 이제 위쪽이잖아요. 우리가 아래쪽을 지금 뜨고 있기 때문에 반대로 코 모양이 이렇게 생겨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여기 첫 번째 퍼피 여기 있죠? 이거 이렇게 동그라미가 있는데 여기 요렇. 게 이렇게 시옷자로 보이시죠? 이게 코예요, 이게. 자, 이렇게 이게 코예요. 이, 이쪽 그러면 이 옆에 구멍은 이 코하고 이 코하고 사이 코예요. 그래서 여기에 넣어주십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세모로 이렇게 시옷자로 돼 있는 요 자리. 자, 첫코 넣어보겠습니다. 요렇게 뺐어요. 자, 이렇게 빼놓고 두 번째. 잘 찾아야 된다. 자, 이게 두 번째네요. 두 번째를 잡고, 지금 여기에 첫, 코, 첫 코를 넣었어요. 그럼 그 옆에 이렇게 구멍이 있죠? 이거는 코가 아니에요. 그 바로 옆에, 여기가 코예요. 자, 그두 번째 코를 이 자리에 넣고 이렇게 빼주세요. 자, 두 개를 꼈어요. 지금 여기 들어가 있죠? 이렇게? 그러면 그 옆에 구멍이 있어요. 이거는 코가 아니에요. 그 옆에, 여기, 이렇게 세코 들어왔어요. 헷갈리시면 첫 번째 자리만 잘 잡으셔서 이렇게 하나, 여기 건너뛰고, 여기 넣고, 그 다음 여기 건너뛰고, 여기 넣고, 이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 하나 건너뛰고, 여기 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안 헷갈리시겠죠. 자, 지금 여기 들어가 있고, 이거 건너뛰고 여기 여기에 넣어주시면 돼요. 이거 만약에 구멍마다 다 넣으시면 코가 두 배가 됩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거 하나 건너뛰고 여기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세요. 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밑에 다 이렇게 구멍 찾아서 다 이렇게 코를 끼워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렇게 무조건 이거 하나 건너뛰고 그 옆에 이렇게 끼워주세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중앙에 이렇게 모아놓은 자리가 있는데, 이거 아무 상관 없어요. 그냥 보이는 코마다 다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 코하고 이 코하고 요 사이에는 넣지 마시고, 이 코, 이 코. 이렇게 해서 쭉한 바퀴 이와 같은 방법으로 코를 끼워주십니다. 자, 이렇게 여기 옆에 건너뛰고, 그 다음. 다음, 퍼피, 요거 하나 건너뛰고, 여기. 자, 끝까지 한 바퀴 돌고 올게요. 네, 이제 마지막 코까지 이렇게 다 코를 끼웠어요. 자, 첫 코부터 이제 코마금을 합니다. 요렇게 덮어 씌우시고, 그 다음 코도 요렇게 코마금을 해주세요. 저쪽 위에서 했던 거 그대로 이렇게 아래쪽에 끼워 놓은 코를 다 이렇게 덮어 씌워서 코마금을 합니다. 자, 한 바퀴 쭉 코마금하고, 여기 끝에 와서 또 볼게요. 네, 마지막 코까지 이렇게 다 코를 막았어요. 한 바퀴 다 막, 막고, 이제 여기가 첫 번째 코인데, 여기 이 체인의 뒷줄에 그 다음 퍼피를 이렇게 넣으시고, 여기서 또 이렇게 덮어 씌워주세요. 한 바퀴 더. 자, 여기 보시면, 그 다음 체인의 뒷줄, 거기에, 그 다음 퍼피를 이렇게 빼주시고, 이거를 이렇게 덮어 씌워주세요. 자, 이렇게 손으로 하셔도 되고, 코바늘 이렇게 있으시면, 코바늘로 이 체인의 뒷줄에 바늘을 넣고, 이렇게 빼고, 쭉 빼주세요, 길이를. 그런 다음에 빼뜨기 해주시고, 그 다음, 여기 뒷줄에, 그 다음, 퍼피, 가져오셔서 쭉 빼주시고, 그 다음에 뒤에를 이렇게 빼주시면 돼요. 자, 손으로 하셔도 되고, 이런 도구를, 바늘을 이용해서 하셔도 됩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여기까지 한 바퀴 또쭉 빼뜨기 돌리고 올게요. 네, 이거 마지막에 뺄 때는, 코바늘이 편한 것 같아요. 네, 코바늘 아무거나 이렇게 이용하시면은 손으로 하는 것보다 좀 편리한 것 같아요. 제가 해보니까. 자, 이 뒷줄에 걸어서 코를 이렇게 빼다가 이렇게 뒤에까지 빼 주시죠. 자, 여기 마지막 코네요. 여기 이제 시작 지점이 흰색이라 잘안 보이시죠. 네, 여기 보이시죠? 여기서 그 다음 이렇게 넣고 마지막 코를 이렇게 쭉 빼서 이렇게 뺐습니다. 자, 이제 끝났어요. 여기서. 마지막에 고리 하나 남겨두시고 가위로 이렇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고리도 여기 가운데 이렇게 잘라주세요. 자, 이 안에 한 번, 한번 더. 이렇게 두번 정도 해서 이거는 옆으로 해서 이렇게 감춰주시면 돼요. 자, 고리고리마다 이렇게 숨겨주세요. 다른 실들도 짜투리 실이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렇게 옆에 쪽에 쏙쏙 넣어서 이렇게 숨겨주세요. 자,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이렇게 빼뜨기 두 단, 이랑 빼뜨기 두 단을 돌리니까 이렇게 깔끔하게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아이보리 컬러로 이렇게 한번 떠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보라색으로도 한번 떠봤는데 제가 며칠 전에 좀 티를 얇게 입고 위에 이제 자켓 하나 걸치고 나갔는데 어, 은근히 바람이 좀 차갑더라고요. 근데 여기 이게 목턱 있는 데까지 이렇게 감싸주니까 여기가 너무 따뜻하고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 모자를 제가 여기를 이렇게 둥글려 줬어요. 각을. 그래서 모자를 썼을 때도 이 뒤태가 굉장히 예뻐요. 그리고 이제 모자를 살짝 벗어서 자 이렇게 뒤에 이렇게 걸쳐도 뒷태가 굉장히 예뻐요 네 그래서 예쁘기도 멋스럽기도 하고 또 실용적이기도 하고 애기들도 되게 좋아할 것 같고 뭐 아토피 있으신 분도 너무 좋고 네, 너무 좋은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쁘게 떠서 올겨울에 이렇게 장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시간에 저 제가 이제 이렇게 목 폴라티 이렇게 떠서 알려드렸는데 똑같은 방식인데 이제 여기 목만 이렇게 폴라로 했어요. 이 영상도 한번 보시고 네 칼라는 이것도 이렇게도 떠봤죠.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아이템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이렇게 제가 이제 선보여드렸으니까 한번 영상도 보시고 예쁘게 떠서. 올겨울 따뜻하게 이렇게 보내세요. 이것도 이제 짜투리 실로 제가 이제 만든 건데 뭐 이렇게 코사지로 이렇게 쓰셔도 되고 뭐 이렇게 달아도 되고 흰색에도 이렇게 달아도 예쁠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다음번 시간에 한번 영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하고 이렇게 또 후두 어, 판초, 미니 판초, 네, 후두 망뭐 여러 가지 이름이 있을 수 있겠는데 실용적이고 좋은 아이템이에요. 여러분 예쁘게 써서 선물도 하시고 예쁘게 입으세요.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